9월 3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It has been said that eye movements are windows into the mind. Okay, because where people look reveals w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y are attending to. Okay. 그래서 가짜 주어이시고 진짜 주어 되시죠. That 이하라 것 만드는 되시겠죠. 그러니까 that 이하라는 것이 언급되어져 왔다라는 얘기네요. It has been said that. 자, 드디어 뭔지 보겠습니다. Eye movements are windows into the mind. 그쵸. 눈의 움직임이, 이렇게, 어디로 가는 창이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Eye movements. 뭐, 우리가 뭐, 동공지진 이런 얘기 알죠? 동공지진, 눈이 막, 눈동자 막 흔들리면 뭔가 당황하고 embarrassed한 상태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I movements are windows into mind. Because,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reveals가 나왔죠. 그러니까 what, where는 관계 부사인 거죠. 관계 부사고, 왜 관계 부사냐? 여기에 the place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의문사로 봐도 무방은 합니다. 상관없지만 관계부사로 보는 것이 좀더 맞겠습니다. Because the place where people look.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place가 reveals. 드러낸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장소가 드러내준대요. One environmental information. 이번에는 의문사죠, 확실하게. 어떤이란 뜻으로 사용됐죠. 의문 형용사. 어떤 환경 정보에 they are attending to. 투가 붙어 있는 거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attend가 자동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저 어떤 환경 정보 이게 이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간접 의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문사의 덩어리인데 그게 명사입니다. 어떤 환경 정보에 people이 attending to 집중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눈의 움직임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주변 환경에 있는 정보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뭔가 쳐다보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바로 이어서 however가 뜨고 있습니다. 글의 순서죠. However, there is more to attention. attention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집중만 있는 거 아니라 than just moving the eyes. 뭐보다는 단순히 눈의 움직임. Okay, to look at object. 뭐 하기 위한, 어떤 물체를 쳐다보기 위한, 뭐만 있는 건 아니다. 눈의 움직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의 집중만 있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 to look at object 하기 위해, moving the eyes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체를 보기 위해 단지 눈을 움직이는 것만이 attention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there is more to attention. 누구에겐 뭔가 더 있다 이런 뜻입니다. attention에게는 뭔가 더 있어. there is more to attention. 주의 집중이라는 이러한 행동에는 뭔가 더 있어. 뭐 이상의 것. to look at object 하기 위해 단순히 눈을 움직이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attention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눈 움직이는 걸로 attention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눈을 움직였다고 해서 주의 집중, 그러니까 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moving the eye, to look at object 하기 위해 moving the eyes 하는 거 말고 attention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어울리는 게 We can pay attention to things that are not directly in our,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That are not directly in our line of vision. 그래서 우리는 어떤 things에게 집중할 수가 있다.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냐? 우리의 시선의 직접적인 장소에, 우리의 눈길이 닿는 in our line of vision에 directly하게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것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에즈가 뭐 하는 애인지 봅시다. As evidenced by the basketball player who dribbles down court while paying attention to a teammate off to the side. 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증명된 바와 같이 말이죠. by 이하에 의해서 증명된 바와 뭐뭐처럼이란 뜻으로 쓰였죠. 뭐처럼 증명된 것처럼 by 이하에 의해서 뭐 by the basketball player 농구 선수에 의해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눈에 쳐다보고 있지 않는 띵스에게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directly on in our line of vision이 아닌 띵스에도 뭐할수 있다? 집중할 수 있대요. 누가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증명 as it is죠. as it is evidenced by and 뭐 the basketball player who dribbles down court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농구 코트 뭐 농구 코트에 이제 드리블 하면서 가는 플레이어죠. 뭐 하는 동안 와인 플레이어한테 그러니까 팀메이트 팀 동료에게 집중하면서 어디에 있는 who is가 선택됐죠. Who is up to the side? 한쪽 편에 떨어져 있는 팀메이트에게 집중하면서 공을 몰고 가는 basketball player. Just before. 바로 직전이네요. 선수가 여자네요. She throws a perfect pass without looking. 노룩 패스네요. 노룩 패스. 쳐다보지 않고서 그녀가 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완벽한 패스를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팀메이트겠죠. 당연히 뭐. 팀메이트에게 완벽한 패스를 쳐다보지 않고 저 해주기 직전에 off to the side에 있는 팀메이트에게 paying attention 하면서 dribble down court 하는 basketball play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쳐다보지 않는 것에도 우리 시선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쳐다보지 않았지만 집중한 거죠. 팀메이트에게. We can also look directly at. 우리는 또한 직접 쳐다볼 수 있다. Somethi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it. 같은 얘기 한 겁니다. 위에 말을 다시 한번 한 거죠. 우리는 또한 뭐할수 있다. 직접 쳐다볼 수 있다. Somethi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그러니까 거꾸로, 위에 거랑 반복한 게 아니고 반대되는 걸 얘기한 거죠. 위에서는 쳐다보지 않고 집중한 걸 얘기했으면 이번엔 쳐다보면서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뭔가를 직접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멍하니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서 뭐 하지 않는 거니까 쳐다보면서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서 나와야 되겠죠. 쳐다보면서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게 키네요. 그렇죠? You may have had this experience if you have been reading a book and then suddenly become aware that although you were moving your eyes across the page and reading the words, you had no idea what you had just read. 오케이. 그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쳐다보면서 이 전체 해석해보면 쳐다보면서 주의 어텐션 하지 않은 거죠. pay attention to 하지 않은 거죠. 주의 어텐션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may have 뭐 조동사 have pp죠. 과거에 어떤 불확실한 추측 may have pp 가져서 쓸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 뭐 그래서 주의 쳐다보면서 주의하지 않는 경험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this experience가 왜 쳐다보면서 주의하지 않는 거냐면 if 뒤에 있는 내용이 쳐다보면서 주의를 하지 않은 걸 얘기한 거죠. If you have been reading,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고 있었다면 책을 and then suddenly become aware 그리고 갑자기 깨닫는 거죠. 대리아라는 것을 건반들인데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가로질러서 눈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단어를 읽고는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거죠. 의문사 하시죠. What you had just read. 여러분들이 방금 무엇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this experience를 may have had. 겪었을 수도 있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 한 거죠. 쳐다보면서, 아니 참, 쳐다보지 않고 집중할 수도 있고, 쳐다보는데도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the words. 이건 뭐, 여기에서. A에서 B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맞았나요? 맞았죠, 그렇죠. Even though you were looking at the words, 비록 여러분들이 단어를 쳐다보고 있지만, you apparently were not paying attention.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 아니었단 말이죠. There is a mental aspect of attention.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렇죠? 또 마무리하는 부분. 그래서 집중의 정신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Mental aspect of attention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수반하는, 관여되는, 포함되어 있는 뭐가 과정이 포함되는 어떤 집중의 정신적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반드는 대시겠죠. 프로세싱. 아, 아니네요. 건반드는 대시 아니네요. 오케이. That can occur.
independently of I movement. 그렇죠. 뭐할 수, 발생할 수 있는, 어찌 발생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뭐와는 독립적으로, 눈의 움직임과 독립적으로, 별개로 하면 되겠죠. 별개로. 오케이. 그래서 independently of I movement와 발생할 수 있는 과정, 프로세스의 명사죠.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수반하는 어떤 집중의 정신적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문장이 뭐였냐면은 It has been said that eye movements are windows into the mind.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수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the place where people look reveals 사람들이 쳐다보는 장소가 w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y are attending to, they are focusing on, pay attention,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어떤 주변 환경 정보에 그가 집중하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however, there is more attention 누구에겐 attention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There is more attention. attention에겐 그 이상의 것이 있다. than just moving the eyes to look at objects. 물체를 쳐다보기 위해 눈을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의 것에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we can pay attention to things that are not directly 우리가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시선에 있지 않는, 직접적으로 시선에 있지 않는 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쳐다보지 않는 것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냐면, 배스켓볼 플레이를 보면 에비던스 된다는 얘기죠. 증명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막 공을 몰고 갑니다. 그렇죠? While paying attention to a teammate off the side, 좀 멀리 떨어져서 있는 팀메이트에게 집중하면서 just before she throws a perfect pass to the teammate without looking, 쳐다보지 않고 퍼펙트 패스를 하기 직전에 떨어져 있는 off the side에 있는 팀메이트에게 페잉을 하면서 드리블하고 있는 배스켓볼 플레이어를 통해서 evidenced by 되어진다, 증명된다. Okay, we can also look directly at somethi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it. 집중하지 않고서도 볼수 있는데, 일단 쳐다보면서도, 그렇죠. 우리는 또한 쳐다볼 수도 있는데, without paying attention to it.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키위는 이겁니다.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이 쳐다보는데도 집중하지 않는 경험을 책을 실컷 읽어놓고 뭘 읽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눈은 봤죠. 눈을 봤다고 해서 집중하지 않은 거죠. 정신은 딴 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If you have had read, if you have been reading a book and then suddenly become aware of, 뭐 깨닫는 거죠. That although you are moving your eyes across the page and reading the words, 눈을 막저 페이지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고 단어를 읽고 있었지만 you had no idea, 전혀 몰라 what you had just read, 네가 방금 뭘 읽었는지. Even though you were looking at the words, 이번에는 이 내용 자체가 이어지는 내용이죠. 비록 네가 단어를 보고 있긴 했지만 you apparently were not paying attention, 너는 명백하게 좀 paying attention 하고 있지 않았어. There is a mental aspect of attention. 그래서 mental aspect, 그러니까 eye movement는 physical aspect인 거죠. 눈의 움직임은 physical aspect인데 여기는 mental aspect라는 게 있단 말이죠. 주의 집중에는 정신적 측면이 있는데 that involves processing, 어떤 과정을 수반하는 측면이에요. 정신적 과정. 그러니까 선행사는 mental aspect라고 봐야죠. that도 그렇고 이 that도 그렇고. 아, 이 that은 processing이 선행사였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 그러니까 정신적 측면은 측면인데 뭐를 수반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정신적 측면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집중했는데 과정은 that can occur independently of eye movements, 눈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의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however 뒤에 There is more to라는 문장이 있었죠. 아까. There is more to attention than just moving the eyes to, 그러니까 물체를 쳐다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주의 집중에게는 있는데. 그래서 뭐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owever가 나왔어. 앞에 however 나왔으니까 쳐다보지 않지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농구선수 쪽에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글의 마지막에 보면 뭐하고 있다? 집중하지 않고 쳐다볼 수 있다. 반대되는 말이 시작됐고, 쳐다보면서 집중 안 하는 거. 쳐다보면서 집중 안 하는 내용이 일로 이어지는 거죠. 책을 실컷 읽고 있었는데 뭘 읽었는지 집중 안 해서 몰랐다는 거, 그리고 마무리하는 B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외의 것들 뭐 살펴볼 만한 거 뭐가 있는지 잠깐 보면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Line of vision, 뭐 시선이죠. Attend to, 뭐 attend to하고 같은 말.
뭐 pay attention to라든지 뭐 focus on 이런 것들 있고요. apparently 뭐 independently of 뭐뭐와는 관계없이 뭐 이런 어휘 정도가 있습니다. 오케이.